요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탓에 게이밍 PC의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PC가 있다면 정말 큰 위안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에 게임용 표준 PC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양으로 무장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CPU를 알아보겠습니다. AMD Ryzen 5 4세대 5600X를 탑재했습니다. 6개의 코어를 탑재했는데요. 실제 작동 시 12개의 스레드로 인식되기 때문에 멀티코어 기반의 게임이나 프로그램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TDP도 65W에 불과해 전력 대비 성능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PCI Express 4.0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최신 SSD와 그래픽카드를 높은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인보드로는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에즈락 B550M Pro 4 에즈윈을 탑재했습니다. 에즈락의 전매 특허인 슈퍼 알로이 전원부 설계로 고사양의 프로세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요. 이전 세대와 비교해 최대 3배 향상된 포화 전류를 갖춘 프리미엄 50A 파워초크로 전력 효율을 높였습니다. PCI Express Gen 4 4배속을 지원하는 에즈락 하이퍼 M.2 소켓을 비롯해 총 2개의 M.2 소켓을 탑재했는데요. 여기에는 알루미늄 합금 히트싱크가 장착돼 SSD의 뜨거운 열을 빠르게 낮춰줍니다. 다음 메모리로는 게일 DDR4 3200 CL22 오리온 RGB 그레이 8GB 용량의 제품 2개를 사용해 총 16GB로 구성했습니다. 3200MHz의 작동 속도와 CL22의 램 타이밍 그리고 1.2V의 전압으로 작동해 게이밍 PC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의 방열판이 탑재된 것도 볼 수 있는데요. LP 타입으로 만들어졌기에 높이가 상당히 낮아 호환성 면에서도 뛰어난 제품이라 할 수 있죠. 다음 그래픽카드입니다. MSI 지포스 RTX 3060 Ti 벤투스 2X OC V1 D6 8GB LHR을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1695MHz의 부스트 클럭으로 작동하는 본 제품은 8GB 용량의 GDDR6 메모리를 탑재해 고해상도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개의 디스플레이 포트와 1개의 HDMI 포트를 장착해 최대 4개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고요. 브러쉬 처리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백플레이트로 내구성까지 높였습니다. 다음 SSD로는 SATA 3 방식의 2.5인치 Kioxia Xperia 480GB 용량의 제품을 탑재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속도, 안정성을 두루 갖춰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해 게이밍 PC를 구성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6레이어 3D TLC 낸드를 비롯해 키오시아의 컨트롤러를 탑재해 뛰어난 안정성은 물론 높은 신뢰성까지 갖췄습니다. 다음 게이밍 PC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케이스로는 에코 V20 베놈 도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출 메쉬 방식의 전면 패널과 총 6개의 120mm 루나르 레인보우 LED 쿨링팬으로 쾌적한 내부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측면 강화 유리를 통해 화려한 RGB LED의 감성을 느낄 수 있고요. 스윙 도어 방식으로 측면 패널을 편리하게 열고 닫을 수 있어 조립 편의성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다음 파워 서플라이로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풀체인지 700W 80+ 230V EU가 탑재됐습니다. 뛰어난 안정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춰 표준 PC에 정말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2세대 GPU VR 기술로 칼 전압을 구현해 고사양 그래픽카드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닉스만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애프터 쿨링 기술도 더해졌습니다. 이는 파워 서플라이가 꺼진 후에 남아있는 잔열을 제거해 수명을 늘려주는 기특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쿨링팬으로 타워형 공랭 쿨러인 PC 쿨러 팔라딘 400을 탑재했습니다. 쿨링 효율이 워낙 뛰어나 현재 공랭 쿨러 시장에서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촘촘하게 배치된 56개의 적층 알루미늄 히트싱크가 CPU의 열을 빠르게 식혀줍니다. 130mm의 쿨링팬도 특징인데요. 최대 팬 속도가 1600rpm, 최대 풍량이 81cfm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나와가 내놓은 8월의 게임용 표준 PC를 살펴봤는데요. 균형 잡힌 조합에 높은 안정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정말 딱 맞는 게이밍 PC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다나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더해져 오랜 기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표준 PC만의 강점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9월에 표준 PC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